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우입니다. 여야 모두 마음이 급합니다. 표심을 끌기 위해 이른바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냅니다. 꼼꼼히 따져봐야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알 수 있을 텐데 해답을 찾기도 전에 선거가 끝날지도 모릅니다.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심사겠죠. 그런데 선심 공약된 반드시 후세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게 진리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22대 총선을 16일 앞두고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서울 격전지 세 곳과 경기 남양주 병, 광주 광산을 등 다섯 곳을 조사해봤습니다. 비례정당 결과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약진이 두드려졌는데 저희가 조사한 다섯 곳 가운데 세 곳에서 비례대표 투표를 조국 혁신당에 하겠다는 응답이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높았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구도 비례대표도 모두 민주당을 찍어달라는 이른바 몰빵론을 주장했는데 잘 먹히지가 않는 듯합니다. 먼저 신유만 기자입니다. 야권 지지세가 강한 광주 광산을 유권자들에게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38%가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찍겠다는 응답은 26%로 12%포인트 차 오차범위 밖에서 조국혁신당이 앞선 겁니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답변도 41%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광주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찍어달라는 이른바 몰빵론을 강조했지만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진 않은 겁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든 비례 전용 정당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아직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셔서. 이 같은 양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서울 종로와 경기 남양주 병에서도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민주연합을 찍겠다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서울 동작을과 중성동 갑에선 조국 혁신당과 민주연합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를 찍겠다는 응답은 광주 광산을 제외하곤 20%대 중반으로 조사됐습니다. 개혁신당은 지역별로 3%에서 7%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그럼 각 지역별로 후보들 간 격차는 어떨지 윤동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한강벨트 가운데 한 곳인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선거 때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류삼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34%,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4%로 조사됐습니다. 10%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밖에서 나 후보가 류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강벨트 가운데 한 곳인 중성동 갑에선 여야 후보의 결과가 달랐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43% 지지율을 얻어 27% 지지율을 보인 윤희숙 후보에게 16%포인트 앞섰습니다. 전통적인 정치 1번지 종로에선 민주당 곽상원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43%,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는 33%로 오차 범위 밖이었습니다. 서울 3개 지역의 특징은 중도층 표심이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밝힌 유권자에 대해서 서울 종로의 곽상원 후보는 최재형 후보의 46대 28로 앞섰고 서울 중성동갑의 전현희 후보는 윤희숙 후보의 41대 21로 앞섰습니다. 반면 나경원 후보가 앞선 서울 동작을에선 오차 범위 내 접점 양상을 보였습니다. 경기 남양주 병에선 민주당 김용민 후보 47%, 국민의힘 조광한 후보는 30% 지지율을 보였고 광주 광산을에선 민주당 민영배 후보가 새로운 미래 이낙연 후보에 44%포인트 격차로 크게 앞섰습니다. 열흘 뒤인 다음 달 4일부터는 새로 조사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여론도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다섯 곳 모두에서 지역, 이념, 세대와 상관없이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 명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서울 종로와 중구 성동갑, 동작의 지역 응답자 모두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한다는 응답보다 두 배 넘게 높았습니다.
야권의 텃밭으로 꼽히는 광주 광산을에서도 찬성이 63%, 반대가 33%로 조사됐고, 경기 남양주 병의 경우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여론이 3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여론은 보수나 진보, 중도 등 정치적 이념이나 세대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물론 야당이 의대 정원 확대에 직접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여론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해온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정원을 증원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공감하시고 또 정책적인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TV조선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여론조사업체 K-스텔 리서치에 의뢰해 5개 지역구 성인 남녀 5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여야 모두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 카드인데 국민의힘은 대학 등록금 면제를, 민주당은 월 20만 원 대학 기숙사 신설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눈을 홀리는 현금성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한송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네 가지 저출생 대책을 추가로 꺼내들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저출생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다자녀 기준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공약도 내놨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저출생 대책은 민주당 공약이라며 국민의힘이 선거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 입장을 취해오다가 지금 선거가 급하니까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합니다. 1인당 25만 원, 전 국민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제안한 민주당은 월세 20만 원 수준의 대학생 기숙사 5만 호 건설, 월 3만 원 교통패스 등 청년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4년 전 코로나를 이유로 총선에서 재미본 공약을 다시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윤희숙 후보는 국민 전체의 돈을 풀면 겨우 잡혀가는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을 붙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돌려드리자면 이 무식한 양반아 그냥 계속 대파나 흔드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민주당은 야당의 제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여야 지도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을 비롯한 여권 험지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신당동에선 비례정당 선대위를 맡은 인유한 위원장과 떡볶이 모임도 했는데 장소에 따라 시민들이 반응하는 정도가 달랐다고 합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미래 인유환 선대위원장과 떡볶이로 유명한 서울 신당동에서 깜짝 오찬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좋아하고 마누라의 최고 메뉴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누라가 좋아해. 이 자리에선 여럿이 콜라를 주문한 뒤 콜라로 교섭단체를 만들자는 농담도 나왔습니다. 유권자들을 만나선 지역 발전을 책임질 경제 전문가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실물과 경제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 누굽니까? 윤희숙입니다. 경제를 아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이혜훈입니다. 한 위원장이 거리 인사를 한 서울 중성동구와 강동구는 여당 현역 의원이 없는 여권 험지로 지지세 반전을 염두에 둔 동선으로 풀이됩니다. 한 위원장은 첫 출근길 인사에서 기존 유세와는 다른 분위기의 시민 반응도 마주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아침 인사 올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산업은행 김현준 노조위원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을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공약입니다. 한 위원장은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낙동강 벨트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험지라면서도 선전을 다짐했고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유세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제 조선소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향해 엄지를 들어 보입니다. 가장 남쪽에서 확실하게 승리해 주셔야 대한민국 전체가 이길 겁니다. 지난 15일 부산, 울산을 방문한 뒤 열흘 만에 낙동강 벨트를 다시 찾은 이 대표는 구불경 메가시티를 약속했습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창원 성산에 있는 반송시장입니다. 민주당은 이곳을 비롯해서 경남 지역구 16곳 중 총 9석, 절반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사투리까지 써가며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기비질 것 같습니다. 과반수를 반드시 해야 독자적으로 강력하게 신속하게 개혁 입법하고. 어제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차라리 없었으면 더 나았을 거란 표현도 썼습니다. 순식간에 망가지는 거 본 일 있어요. 차라리 없으면 낫지 않았겠습니까? 네. 앞서 경남도당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 참석한 김기태 후보는 험지에 출마한 자신까지 승리하면 민주당 300석도 가능할 거란 취지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기면 민주당 300석입니다. 총선 일정을 이유로 두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던 이 대표는 내일은 서울 서대문갑 유세 뒤 대장동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낙동강 벨트의 핵심인 경남 양산 을로 갑니다. 3선의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과 재선의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맞붙었는데 두 후보는 18년 전 경남지사 선거 때도 대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리턴 매치에서는 누가 승리할지 궁금합니다. 이들의 정치적 사활도 걸려 있습니다. 이성진 후보가 기자가 후보들을 만났습니다. 낙동강 벨트의 중심에 있는 경남 양산 을 선거구는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약 2%포인트 차이로 어렵게 이겼고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약 10%포인트가량 더 많은 표를 받아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양산 을로 지역구를 옮겨 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 정치 신인의 자세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일찌감치 단수 공천을 받고 수성에 나선 민주당 김두관 후보. 젊은 학부모들의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매일 그러면 등교시키는 거예요? 어댐밀 집어. 18년 전 경남 도지사 선거에 이은 이번 리턴 매치에서 두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공약으로 정면 승부를 펼칩니다. 결국 양산이 향후 부울경 메가시티로 가는 가장 거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광역철도라든가 기본적인 정차역 이런 부분들이 산업기반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낫기 때문에 도시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를 내다보려고 그러면 반드시 메가시티로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최연소 경남지사 출신 이장 신화의 주인공.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두 후보지만 어느 때보다 승리가 절실합니다. 최전선 양산을에서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어야 전체 승리로 가는. 양산을을 지켜내야만이 낙동강 벨트 전체의 가반 이상 우리가 확보할 수 있기. 두 백전노장의 정치 생명을 건 재대결의 승부는 지역 유권자의 20%가 넘는 중도층 표심이 가를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강대강으로 치닫던 의대 증원 사태가 주말 여당의 중재 요청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시작 시점을 늦추거나 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대화에 나서려는데 의사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입니다. 먼저 한 발 물러선 정부 입장부터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전공의 면허 정지의 행정처분 개시 시점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오는 28일부터 전공인 10여 명에 대한 면허 정지가 예정됐는데 적어도 이번 달엔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유연한 처리 요청에 윤석열 대통령이 화답한 데 이어 정부 차원의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정부가 이 정책을 잘 추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허 정지 기간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한해 석 달에서 최소 한 달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면허가 석 달 정지돼 수련 기간을 못 채울 경우 내년 초 실시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유급이 불가피한 전공의들을 구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한덕수 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연이틀 대화를 강조한 겁니다.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을 조속하게 종결하기 위하여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의료계까지 참여하는 의료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한덕수 총리가 협의체에 직접 참여해 소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과 머리를 맞댔던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전공의들에 대한 보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이들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같은 집단 움직임을 완화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표를 낸 교수들 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대 의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민지 기자, 교수들이 오늘부터 진료 축소에 들어가서 우려가 큰데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도 말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의대교수협의회는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교수들이 정상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교수들은 오늘부터 진료와 수술을 주 52시간 이내로 축소한 상태인데요. 조윤정 협의회 홍보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진료 축소를 벌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들이 5주째 전공의 공백을 메우느라 과로를 하고 있는 만큼 전공의 복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전면 백조화 등을 요구하고 있어 복귀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전공의 문제에 있어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만큼 이를 고리로 교수들과 입장차를 좁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직서 제출은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후 5시부터 교수 400여 명이 참가한 긴급총회를 열고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사직서는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울산대 의대와 고려대 의대, 연세대 의대를 비롯한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도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또는 사직서 의결이 잇따랐습니다. 다만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진료를 보겠다는 방침이라 당장 진료 대란이 벌어지진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대 의대에서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막판에 극적인 타결을 할 수도 있을 거란 기대도 있지만 교수들의 집단 이탈이 현실화하면 환자들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전공의가 떠난 뒤에는 교수들에게 전적으로 기대해왔는데 이 중증 환자들의 심정은 어떤지 송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증 다운증후군 9살 아들을 둔 김은실 씨. 여러 과에서 진료를 받고 응급 상황도 대비해야 합니다. 교수들이 떠나는 게 무섭다고 말합니다. 한과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교수님이 이제 다 협진협진해서 봐주시긴 하는데요. 교수님들이 다 안 하신다고 하면은 저희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고 진료 볼 수가 없어요. 다른 병원을 가도 똑같은 상황.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환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되묻습니다. 어른들은 그나마 낫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아픈 환자를 외면할 수 없다며 병원에 남기로 한 교수도 있습니다. 이미정 천안 단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전공의가 없는 상태에서 교수가 떠나면 정말로 의료대란이라며 환자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우리의 목숨은 희생되어도 좋을 하찮은 목숨이 아니라며 정부와 의료계의 사태 해결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의대 증원 이슈가 본격화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처음으로 강경한 입장에서 조금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료계에는 아직까지 영향이 제한적으로 미치는 것 같은데요. 이번 결정의 배경부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홍연주 기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어제 윤 대통령이 유화 제스처를 좀 썼잖아요. 이 배경이 있습니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표현을 빌리면요. 국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국민만 보고 판단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의료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던 상황에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여당의 요구도 무시하긴 어려웠을 거란 해석이 많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당하고 사전에 대통령실이 좀 조율을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정책실장을 비롯한 참모들 대다수가 입장 변화가 없다는 기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전 조율 가능성을 물론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여당의 중재안을 회의를 통해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오후 3시 10분쯤부터 현안 점검 회의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4시 50분쯤 전희규 협을 만나고 나온 한동훈 위원장이 행정처분 유연화를 요청을 했습니다. 마침 회의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즉석에서 논의를 했고 곧바로 결정이 돼서 6시에 발표를 한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 이후 주요 정책 분야에서 고위당정이 사실상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셈인데 앞으로도 이런 방식의 당정 협의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뭐 당정 사이는 그렇게 기류가 흘렀다고 손치는데 의료계에서는요. 2,000명 증원 뭐 백지화를 요구한 사람도 있고 오늘은 뭐 조금 0명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숫자를 건드리지 않으면 정부와 그렇게 협상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평행선이 계속 유지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정부는요 증원 규모에 대해서 뭐 이미 대학의 배정까지 다 끝난 상황이라서 추가 논의는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오늘 이뉴한 위원장과의 이 떡볶이 회동에서 당에서 의사 숫자까지 논의할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증원되는 2,000명 중 가운데 이 의과학자 비율을 높여서 2,000명 증원해서 실질적으로는 좀 감소되는 효과를 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 같은 대안이 여권 내에서 어느 정도 힘을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정부가 정원 2,000명 선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의료계가 또 반발을 할 텐데 그럴 때는 정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현재 구성을 추진 중인 협의체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을 가진 특정 단체로 참여 대상을 좁히기보다는 의료계 전반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원 규모를 넘어서 수가 보상 체계나 또 다른 의료개혁 의제들을 논의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있었던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는 평소와 달리 사회수석과 경제수석 등 정책 참모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국무회의도 보통 격주에 한 번꼴로 주재를 하는데 윤 대통령이 내일 일주일 만에 다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실상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의료계 협조를 당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까 여론조사를 보면은 의대 증원에 대해서 모두가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데 여권으로는 또 이어지지 않는 그런 흐름도 좀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평행선인데 이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좀 궁금합니다. 자,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함께 살던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동거인 여성이 숨졌습니다. 범행 이유는 구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피스텔 1층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한 남성. 맨발로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이 남성이 찾아간 곳은 경비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문 두드린 데 들어와서 열어주고 여기서 111 신고한 것밖에 없어요.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원들. 오피스텔 현관 앞을 분주히 오가고 누군가를 들 것으로 나릅니다. 맨발에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피해자입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20대 여성은 숨졌고 이 여성의 50대 어머니도 크게 다쳤습니다.
20대 남성은 범행 직후 찾아온 이곳 경비실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숨진 여성의 어머니는 오늘 오전 딸이 남성과 동거 중인 오피스텔에 찾아갔는데 남성은 모녀와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가 조사가 안 된 상태니까 병원 치료 중이라 약간 의식이 있었다고 보고됐었고.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집 장만 등 경제적 이유가 크다는 통계가 잇따르고 있죠. 정부가 결혼한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아파트 청약 제도를 확 바꿨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특별공급 신청 조건에서 배우자의 결혼 전 이력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희동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결혼한 30대 남성 A씨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면 아파트 청약 때 소득 기준이 오히려 깐깐해지는 데다 기회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은 한 가구에 1회 신청할 수 있어요. 혼인신고를 안 하면 저 따로, 아내 따로 각각 신청할 수 있어요. 국토부가 결혼 가구에 오히려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청약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했습니다. 우선 특별 공급 기회가 확대됩니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신혼부부 특공 등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집을 소유한 적이 있었더라도 혼인신고 전에 집을 처분하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자격도 주어집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도 1억 2천만 원 이하에서 1억 6천만 원 이하로 높였습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도 3자녀 이상만 가능했지만 2자녀로 완화했습니다. 민간주택에 일반 청약된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까지 합산 가능해져 청약 가점이 최대 3점 오릅니다. 신생아 특공도 신설됐습니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자녀가 있거나 결혼한 가정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정책이 혼인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봅니다. 새 청약 제도는 오늘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청약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이 저출생으로 유아용품 산업이 타격을 하지만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는 제품이 있습니다. 유아 수입 명품인데요. 어린아이 구두 하나에 70만 원, 유아차는 200만 원이 훌쩍 넘지만 물건이 없어서 돈이 있어도 못 살 정도입니다. 자녀 하나 낳아 귀하게 키우는 골드키즈 현상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유아용품 시장이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조유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백화점 유아용품 매장에 손님 발길이 이어집니다. 대당 200만 원이 넘는 네덜란드산 수입 아기차는 대기 순번을 기다려야 살 수 있습니다. 가격이 218만 원, 223만 원인 모델이고요. 사실은 조금 기다리시고 얘기하셔야 돼요. 60만 원이 넘는 노르웨이산 이유식 의자는 5달 뒤에야 제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화이트워시 같은 경우는 11,000명이 지금 결제하신 분 상태예요. 지금 8월이에요. 프랑스 명품 브랜드의 아기 구두는 70만 원. 아기 전용 향수는 30만 원인데도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반면 한때 국내 유아용품 시장을 대표했던 업체는 경영난에 중국 의류 기업에 팔렸습니다. 아동복의 메카였던 남대문시장 전문상가도 두 집 건너 한 집 골로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전망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무슨 강아지 옷을 해야 되려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2만 명 감소하면서 중저가 유아용품 매출은 같은 기간 16%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백화점 고가 유아용품 매출은 27% 늘었습니다. 집안에 아기가 귀해지다 보니 소비 성향이 최고가로 수렴되는 골드키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몰빵이죠, 그냥. 누가 이거 한다 그러면 해주고, 저것 따면 저것도 해주고. 유아용품 시장의 고급화 현상이 육아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저출생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비자 탐사대 조유진입니다.
사과값이 정부의 총력전으로 하락세에 접어드니 이번에는 김이 금값입니다. 해외에서 김은 물론이고 김밥까지 인기를 끈 게 원인으로 분석되는데요. 이미 많이 올라있는 서민음식 김밥값까지 끌어올리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망원동 시장에서 17년째 분식집을 운영 중인 송은성 씨. 재료값 인상으로 지난해 3,000원이던 김밥을 3,500원으로 올렸는데 최근 부쩍 오른 김 가격 때문에 다시 부담이 커졌습니다. 대량으로 사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한 15만 원 이상 차이가. 요게 한 7, 8천 원 이렇게 왔거든요. 지금 만 원이 넘어. 12,000원. 100장짜리 김 도매 가격은 1년 새 50% 넘게 뛰었고 마른 김과 도시락 김 소비자 가격도 15%나 올랐습니다. 김값 상승의 이유는 외국에서 불고 있는 K-김밥 인기 때문입니다. 최근 넉 달간 김 생산량은 1년 전보다 14% 늘었지만 대부분 해외로 수출되면서 국내 유통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김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이 현지에서 김이 없으니까 소비는 있고 이게 수요가 안 되니까 이렇게 가격이 확 뛰어버린 거죠. 정부가 급히 수산물 할인 행사 품목에 김을 추가하고 오는 7월부터 축구장 2,800개에 달하는 양식장을 새로 만들기로 했지만 당장 김값을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재래김 2만 원에 구매했어요. 원래는 2만 5천 원인데 2만 원에 세일로 샀는데 200장 금방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김값 고공행진이 계속되면 서민 먹거리인 김밥 가격도 다시 오를 수 있어 먹거리 물가 잡기에 나선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정부의 단통법 폐지 방침 이후 휴대전화 살 때 받는 보조금이 7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에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고객에게 주는 지원금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휴대전화 바꿀 때 되신 분들은 반가운 소식이다 싶으실 텐데 그런데 이게 조건이 꽤 붙는다고 합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한 통신사 온라인몰에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물었습니다. 공시지원금 70만 원에 유통점이 지원하는 추가 지원금 10만 5천 원, 여기에 통신사를 변경하면 33만 원의 전환지원금까지 총 113만 5천 원을 지원받는다고 안내해 줍니다. 정부의 단통법 폐지 방침 이후 이동통신 3사가 일제히 공시지원금을 대폭 늘린 데다 지난 주말부터는 번호이동 고객에게 주는 전환지원금도 33만 원까지 대폭 늘린 결과입니다. 공시지원금은 70만 원이고요. 거기에 이제 33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지원금을 최대한 받으려면 10만 원 이상의 요금제를 써야 하고 5만 원대 요금제를 선택하면 10만 원 정도만 지원됩니다. 최신 기종은 최대 9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S24 경우는 지금 13만 원짜리시면 8만 원, 9만 원, 5만 원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요금제가 10만 원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3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바꾸고 수요가 있는 모델은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최신 모델이. 굳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구미가 당기지 않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통신보조금 확대.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고액요금제를 써야 하는 또 다른 고민을 안기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계속해서 러시아를 충격에 빠뜨린 총격 테러 소식입니다. 테러 배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가운데 러시아가 테러 용의자 4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법정에 선 모습도 공개됐는데 얼굴에 멍이 들어있는가 하면 붕대도 감고 있었습니다. SNS에는 이들이 고문당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올라와서 파장이 예상됐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스크바 바스마니 지방법원으로 테러 용의자들이 끌려옵니다. 러시아 법원은 32살 다렐드 존 마르조예프 등 용의자 4명을 테러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 전까지 구금 조치했습니다. 용의자 4명 가운데 3명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들은 모두 온몸이 심하게 멍든 상태였고 휠체어를 탄 한 명은 의식 불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에선 용의자들을 심하게 고문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용의자들이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푸틴 정권이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 불필요한 가혹 행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의심하지만 미국 등 서방국들은 IS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Vladimir Putin is already trying to link this to Ukraine and say that Ukraine is responsible. Does the US have any evidence to back that up? No, there is no whatsoever any evidence. And in fact, what we know to be the case is that ISIS-K is actually, by all accounts, responsible. 테러 참사 희생자는 더 늘어 현재까지 137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폭염 뒤 폭우가 쏟아진 브라질에서는 인명피해가 큰데요. 4살 아이가 흙더미 속에서 16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아빠의 희생 덕분이었는데 아빠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세상 복잡한 뉴스 속에서 전해진 이 소식에 숙연해지는 건 저뿐이 아니지 싶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전합니다. 소방관이 살아있는 아이를 안고 내려오자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아이는 아빠를 찾는데 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폭우가 강타한 브라질에서 산사태로 진흙더미에 파묻혔던 4살 여자아이가 16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같이 파묻힌 아빠는 온몸으로 감싸서 딸을 지켜낸 뢰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Nós achávamos que estava encerrado, que todo mundo que estava lá debaixo estava morto. Mas como Deus, né, nos surpreende, agora de manhã o 현지 시간 22일과 23일 리우데자네이루주 등에 천둥 번개와 강풍을 동반한 집중 호우가 내려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페트로폴리스에는 하루 새 한 달 평균의 두 배가 넘는 30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Barreira, essas coisas que aconteceu aqui vocês estão vendo. Ninguém está preparado para isso. Isso é uma surpresa que acontece na vida das pessoas. 최소 25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고 5,2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체감온도가 62도에 육박하는 등 기록적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민주당이 갭투기 의혹으로 이영선 후보 공천을 취소한 뒤 여야가 경쟁적으로 상대당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문재인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서 물러났던 한 후보를 포함해 몇몇 후보들에 대해 부동산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먼저 김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됐던 경기 부천을의 민주당 김기표 후보는 54억 원을 대출해 상가 두 채를 산 영끌 비투 논란으로 석 달 만에 물러났습니다. 선관위에 등록된 김 후보의 재산 내역엔 당시 문제가 됐던 상가 두 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재산 신고 내역을 보게 되면 거의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갭 투기입니까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답변해 주십시오. 김 후보는 서민인식과 괴리가 있는 대출 액수에 죄송하다면서도 정상적 대출이라고 했습니다. 보수 정당에서 굉장히 흑색선전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나중에 수사까지 다 받아서 다 혐의 없음 처분됐고. 충남 천안갑 민주당 문진석 후보는 상가 네 채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됐는데 문 후보 측은 정치하기 전 사놓은 상가로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또 용인갑 이상식 후보의 배우자 재산이 5년 동안 50억 늘었는데 세금은 1,800만 원만 납부했다며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후보는 보유 중인 미술품 가치 상승에 따른 재산 증가로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천을 취소한 이영선 후보와 달리 다른 후보들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정치 공세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민주당은 특정 후보를 향해 법인 명의로 6,600제곱미터가 넘는 땅을 사들였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4년 만에 재산이 100억 원가량 불어난 경위를 밝히라는 후보도 있었습니다. 변호사 출신 후보들에 대해서는 과거 변호 이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약 8,000제곱미터에 달하는 경기도 양평 공흥리 부지입니다. 국민의힘 동작갑 장진영 후보는 지난 2021년 자신이 사내이사, 부인이 감사인 법인을 설립해 해당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장 후보가 약 80억 원의 이 땅을 사면서 자금의 90% 이상을 부친이 이사였던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집권 여당을 투기와 부동산 비리의 성지로 만들 생각입니까? 그러나 장 후보는 부동산 개발 회사 대표로서 투기가 아닌 개발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금 대출 비율도 66%이고 그 가운데 부친 관련 금융기관 대출은 12%에 불과하다며 의혹을 제기한 언론과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지적장애 여중생을 고교생 16명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을 변호한 대전 서구갑 조수현 후보 등의 수임 이력을 열거하며 공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조 후보 측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또 서울 중성동을 이해훈 후보의 재산이 4년 만에 100억 원가량 늘어난 경위를 해명하라고도 공세를 폈는데 이 후보는 비상장 주식을 바뀐 기준에 따라 신고한 것일 뿐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쉐쉐 발언이 대중 굴종 외교 논란으로 불거지면서 외국인 투표권 이슈가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대표 비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인 등 외국인에게 부여된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대표 발언 후에 이어지는 여야 공방은 조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왜 중국을 집착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을 또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부터 중국의 굴종 정책을 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중국 일견도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굴종적인 태도, 이 부분이 극복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는 중국인을 포함한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부여된 투표권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중국 내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총선에서 승리해서 상호주의 원칙을 포함시킨 영주권자의 투표권 제도를 발의할 것이고 국민의힘 후보들도 이 대표 발언에 대해 망국적 발언이라며 거친 표현으로 전면 공세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굴종적이고 러시아를 옹호하고 북한에 한마디도 못하는 이재명 대표는 외교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한 위원장의 투표권 제한은 차별과 혐오라고 반박했습니다. 반중국, 그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혐오, 차별 이런 문제로 끌고 가는 것은 국가 지도자의 품격이나 또는 미래지향적인 지도자의 어떤 발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선 재미로 한 표현이라며 굴종 발언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쉐쉐 발언이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게 맞는 건지, 지금 그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자민 기자, 우선 외국인 투표 제도부터 한번 알아보죠. 어떤 선거에서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습니까? 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안 되고요.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가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 한해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총선이잖아요. 그런데 왜 국민의힘이 지금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하자고 하는 겁니까?
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투표권 제한을 주장한 이유는 외국인 비율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 12만여 명 가운데 약 10만 명이 중국인으로 전체의 78.9%에 달합니다. 외국인 투표권이 사실상 중국인 투표권처럼 여겨지는 면이 많아서 이재명 대표의 쉐쉐 발언에 맞춰 다시 등장한 겁니다.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한다면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네,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지만 중국이나 대만, 일본은 자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 이런 참정권을 주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형평성 있게 우리한테 투표권을 부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호주의와 입각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건 정확한 지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동포들은 현지에서 투표를 못하는데 우리만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제도가 왜 도입이 된 겁니까? 네, 외국인 투표권은 1998년 김대중 정부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 처음 논의가 됐었는데요. 이 한국 국적으로 살아가는 제1교포들에게 일본 선거 참정권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2005년 우리나라가 먼저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했고 일본 정부에서도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했는데 정작 일본은 선거법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외교 관계는 상호주의가 대원칙이잖아요. 일본의 선의를 기대했다가 결과가 그렇지가 못했네요. 차제 이번 문제 좀 꼼꼼히 좀 따져봤으면 합니다. 김정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 밤 태국 원정을 앞두고 있는 축구대표팀이 지난 홈경기 무승부를 서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역대 최고령 대표팀 데뷔 기록을 썼던 최전방 공격수 주민규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그라운드에선 주민규의 표정이 비장합니다. 33세 343일, 역대 최고령 대표팀 데뷔 기록이 증명하듯 간절하고 또 간절했던 꿈이 마침내 이뤄지는 순간입니다. 연습생 신분으로 시작해 득점왕 신화까지 이뤄낸 주민규지만 국가대표와는 유독 인연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조금 그 부분에 좀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한테. 막내 같은 최고령을 다짐했던 대표팀의 모든 것은 설렘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주장 손흥민과의 만남은 주민규에게 특별했는데 둘의 첫 호흡은 팬들의 기대감을 유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TV로만 보다가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사실 저도 신기한 마음이 좀 컸었는데 뭐 와가지고 사회학계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해서 되게 굉장히 기뻤습니다. 꿈 같은 데뷔전을 치른 주민규는 이제 나이보다는 골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축구에는 나이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 넣고 싶습니다. 네, 정말 넣고 싶습니다. 황선홍호는 내일 밤 태국의 5만 관중 앞에서 시원한 승리로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한 남자가 차 뒷좌석에 면발과 토마토 소스를 쏟아붓습니다. 손으로 버무려 개걸스럽게 집어먹습니다. 그러고 카비가 등장해 접시에 담아 먹습니다. SNS에는 어떻게든 눈길을 끌어보려고 거칠고 자극적인 몸짓이 넘쳐납니다. 그 기괴한 안간힘들을 카비는 점잖게 조롱합니다. 짧은 침묵의 영상만으로 틱톡 최다 구독자 1억 6천만 명을 거느립니다. 누군가 큰 중식도로 바나나 껍질을 우악스럽게 잘라냅니다. 카비는 손으로 벗겨 보일 뿐이죠. 너 잘 들어. 옛날에 백할로... 맞지? 농담이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찌르는 손짓까지 하며 회칼 테러 발언을 흉내냅니다. 거기에다 광주 시민을 끌어들입니다. 광주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너네 옛날에 대검으로 M16으로 총 쏘고 죽이는 거 봤지? 아무리 비유라도 갖다 댈 게 따로 있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가 개탄했습니다. 5.18은 어떤 경우에도 희화화될 수 없다. 표현과 태도가 참담하다.
이 대표는 양안 문제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도 했죠.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두 손을 맞잡아 고맙다고 하는 몸짓을 보며 중국 대사관에 찾아갔을 때를 떠올립니다. 두 손을 깍지 끼고 조용히 앉아 중국 대사의 일장 훈계를 경청했었죠. 우리 모두 그런 자세를 취하라는 얘기인가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 해협의 불은 한반도로 옮겨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쉐쉐하고 조아리면 잘 될 거라니 대한민국 일당 대표가 쉽게 할 말은 아닌 듯합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를 나누면 강원 서도로 전락할 거라고 했다가 강원 도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설마 이치가 아니겠지? 그렇게 집적거렸다가 사과하고 또 며칠 만에 말했죠. 살만하면 입원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 솔구이발, 입에서 나오는 대로 경솔하게 함부로 말하는 습성이 깊은 것 같습니다. 노 시인이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매표원 책상에 잉크를 엎질러 야단을 맞고 있었죠. 누가 곰 같은 큰 손으로 다가와 가만히 어깨를 짚었다. 아버지였다. 아버지처럼 말없이 듬직하게 감싸고 북돋우는 그런 지도자가 간절합니다. 3월 25일 앵커 칼럼 오늘 집적거리다였습니다. 전국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고 동해안은 늦은 오후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에 5에서 20, 영동과 경남권에 많게는 40mm, 제주 산지에도 최고 6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강원 내륙에 최고 3cm, 경기 북동부에도 1cm 안팎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영남 해안과 제주는 내일 오후까지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4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 낮아져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3도, 대구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평소보다 바닷물 높이가 높은 데다 내일부터 너울까지 더해져 해안가 접근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5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